자, 2024년 9월 고1 모의고사 4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은 has grown, 성장했다. 엘리트로부터 매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엘리트는 소수의 의미야, 소수. 고등교육은 예전에는 소수만 받았다가 이제 매스 시스템, 이건 다수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수로 증가해왔다, 성장해왔다. 미국과 유럽에서 참여의 증가된 비율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참여의 증가된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더 많이 참여했다는 거죠. 어디에? 어디에? 고등교육에. 오케이. 2000, 년과 2014년 사이에 고등교육의 참여율은 거의 두 배가 되었다. 19에서 34%로. 전 세계적으로. Among the members of population. School Leaving Age Category. 이거 무슨 말이야? 학교를 떠날 때쯤의 나이대.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18세에서 23세 정도의 인구 멤버들 사이에서 두 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으면 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는 안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뭔가 더 공부를 할수 있게 됐다, 하게 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등교육의 엄청난 드라마틱한 팽창은 확대는 has been marked by 무엇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는 뜻이죠. be marked by는 그러니까 wider range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고등교육을 위한 넓은 범위에, 다양한 범위의 기관들. 그러니까 평생 학습 센터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 다음에, the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이 demographic이라는 단어는 디마를 읽어야 돼, 디마. 이 디마로 발음이 되면 인구란 뜻입니다, 인구.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이 돼요. 예, 그리고 graphy는 뭐뭐학. 학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거는 인구 통계학이요. 디마그래피는 인구 통계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마크라시 이 단어 있죠. 디마크라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죠? 이건 민주주의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정치하는 거니까 디마크라시 정치. 예. 데모크라시 이렇게 읽으면은 창피한 거예요. 알겠죠? 디마크라시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DEMO란 단어가 데몬스트레이트란 단어도 있죠. 이건 이제 보여주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발음이 디마가 아니라 데모가 되면 데몬스트레이트, 데모가 되면 보여주다라는 뜻의 단어로 연결이 되고요. 디마가 되면 뭔가 사람의 의미로 연결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좀 유용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양한 인구 집단, 학생의 인구 집단 정도와 다양한 고등학습 기관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학교를 떠날 나이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관들도 많아졌고, 또 학생도 다양해졌고, 즉,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공부하고 싶어 하고 이런 얘기죠. Changes, 변화, from elite system to mass higher educatio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트에서 대중의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are associated with,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와 연결되어 있죠? 정치적인 필요성과 연결되어 있대요. 어떤 정치적 필요성이냐면 경제를 위해서 specialized workforce요. 그 전문가들, 전문화된 노동력을 만들려는 그러한 정치적 필요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넓어짐에 따라서 되게 높은 가치의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죠. 자, 이론적으로는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to develop highly skilled workforce. 매우 기술이 좋은 그 노동자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등교육의 확장은 should diminish the role of examination. 여기 보시면 학생들을 선택하고 학생들을 평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켜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막 시험만 잘 보면 뭐 높은 점수를 받고 뭐 좋은 곳을 가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뭐 하면서 이니시에이팅. 이니시에이트는 시작시키다. 뭐 시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사구문이에요. 이니시에이팅이. 일단 좀 이따 할게요. 평생 학습을 가능케 하는 평가적인 접근을 시작하고. 즉, 학습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다음,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을 시작하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보면, 엘리트 학습이라고 하는 건, 너 시험 잘 봐서 1등부터 100등 이런 게 아니고, 학습을 얼마나 잘 접근했는가, 과정을 좀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되어서, 이 시험이 학생들을 막 통제하고 이런 것들의 역할이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6번보다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이렇게 고등교육이 활성화됐다는데, 근데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막 너무 시험 결과에만 집중하고 잘하면 시험 못 보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6번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어법상 중요한 게요두 개예요. 이니시에이팅은 분사구문. 자, 요거는 위치 이니시에이츠 혹은 as it initiat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팅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enable에 s가 안 붙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이 위치의 선행사는 approaches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알겠죠? 자, 다시 내용으로 가면 6번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이런 게 아니라 과정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자,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 반대로 현실에서는 사회 정치적 변화, to expand higher education. 여기도 주어가 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고등교육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회 정치적 변화는 have set up, 설정했다, 조성했다. Field of contradiction이죠. 뭐죠? 모순의 장.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죠. 앞에 있는 내용과 모순되는 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고등교육에서의 평가에 있어서, 아, 평가가 아니죠. 네, 평가에 있어서. SS는 평가 여러분. 네. Access가 접근. 네, 알아두세요. 평가, 접근. 대중고등교육은 필요로 한다. 효율적인 접근을. 평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험, 멀티플 초이스 퀴즈, 객관식. 웨스 미니멀리스트 임퍼스널 월 스탠더다이즈드 피드백. 최소한적이고 비개인적이며 표준화된 피드백과 함께. 무슨 말이죠?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엘리트 고등교육이 되려면 개별 가야 되는데, 매스가 돼버리니까, 대중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었다는 거죠. 멀티플이 되고. Often causing students, often causing students to focus. 이것도 분사 구문. 종종 유발하면서가 되는 거죠. Cause A to B부터 좀 알아두시고. 학생들이 피드백보다는 점수에 더 집중하게 유발하면서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often cause를 which often causes 혹은 as it often caus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반면에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의 학생들, 엘리트 시스템의 과거에서는, 자, 과거는 엘리트가 적었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작은 학생들의 숫자는 허락했다, 면밀한 관계를 학생과 선생들 사이에서. With formal formative feedback
with formative feedback shaping the minds. 쉐이핑까지. 자, 이것도 중요하고 with 명사 ing의 분사구문이죠. A가 B 하면서. 오케이? 됐나요? 그 formative feedback, 형성적인 피드백이 학생들의 마음, 학술적 기술, 학생들의 성격까지도 형성하면서가 되는 거죠. 형성적 피드백이라는 건뭘 말해? 뭐냐면 사람을 좀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시키는 피드백. 그러니까 이 학생들과 선생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친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너는 이거 시험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걸 상담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 성격, 학술적 기술 같은 것들을 다 바꿀 수 형성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어쩌다 이 글은 뭐냐면 최근에는 엘리트 고등교육이 옛날에는 그 소수에서 지금은 대중으로 갔다 매스로 갔다 그죠? 근데 그거가 뭐가 발생했다? 이 컨트라딕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소수가 선생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개별적인 어떤 형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획일화돼 버렸다 이런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는 지문이죠. 아시겠죠? 예,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천천히 수업했으니까 천천히 좀 잠깐 공부하시고 어법은 되게 많진 않은데 여기 분사구문 여기 나오면 요거 enable s 안 붙이는 거 이거 나올 가능성 크고 그다음 여기 분사구문 요거 분사구문 요 정도로 잡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핵심은 요거 모순회장 됐죠? 네, 여기까지 41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